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차별은 시작을 가족에게서,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으로 이어지죠. 더 나아가서는 인종차별도 있고요. 형제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인종 사이에서 차별이 행해지고 있어요. 어떤 집단이든 어떤 경우든 차별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차별이 아닌데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자신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자신 또한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인들은 백인이나 흑인으로부터 황인종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황인종이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인종에게는 올바르게 행동할까요? 같은 인종에게는 학식으로, 재력으로, 기타, 다른 이유로 차별을 하겠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인종차별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인종차별을 당했다거나 참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인종차별을 가하는 경우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백인을 혹은 독일인을 차별하는 경우, 그리고 차별당했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독일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싫어하고 불평하고 거부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독일 음식이 기름지다며 독일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는 절대 안 간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본 적은 있냐고 물으니까 간 적이 없대요. 독일에서 감자로 만든 여러 가지 음식 중에 강원도에서 먹는 감자 옹심이랑 같은 것이 있어요. 감자 옹심이 요리를 말하면서 독일 사람들은 그따위 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어 먹는다면서 흉보는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시청 혹은 구청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체육시설과 강습이 있죠. 독일에도 같은 것이 있는데 외국인들의 참여는 거의 없어요. 독일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시민회관 같은 곳에서 운동이라도 해보라고 권유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과 친분도 쌓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독일 사람들도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같이 하려는 것이 없는데 왜 자기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끝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독일인과 결혼해서 독일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서 독일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몰라요.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축구를 하는데 엄마들이 한쪽에 모여서 축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엄마만 따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쪽에 엄마들이 모여 있던데 왜 혼자 여기에 있냐고 물으니까 다 독일 엄마들이라서 그쪽으로 가기 싫다고 말했어요. 고속도로에서 고급 승용차가 달리고 있는데 운전자를 보니 백인 여자였대요. 백인 여자가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이 싫었대요. 그래서 그 차의 뒤에서 가속하여 차에 거의 다다르면 속도를 줄이는 방식을 여러 번 반복하며 위협을 가했대요. 그 차가 차선을 바꿀 때마다 따라가면서 계속 위협했대요. 백인들도 아시아인을 무시하니까 백인을 갖고 장난쳤다고 재미있었다고 했어요. 어느 마트건 어느 계산원이건 계산을 한 뒤에는 언제나 손님에게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해요. 한 번은 계산원이 몇 번을 인사를 하는데도 무표정으로 있길래 나중에 왜 인사를 받지도 않고 인사를 하지도 않았냐고 물었더니 저 사람들도
우리를 안 좋아하기 때문이래요. 독일인 배우자와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정년 퇴직을 하면 바로 독일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독일에서 자신이 차별을 받는다면서도 특정 국가를 언급하며 그쪽이라면 후져서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독일에 살면서 독일어를 배우지 않고 모국에서 온 사람들과 섬을 만들어서 그 섬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독일에서 태어난 자식에게 독일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면만을 각인시키는 부모도 있어요. 아이가 독일의 좋은 점을 말하면 그건 이러이러한 것이고 사실은 저러저러하다면서 아이의 생각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자식에게 자신들은 인종차별을 받는다고 각인시키는 부모도 있어요. 결국 아이는 부모로부터 독일은 나쁘고 독일인은 인종차별을 한다는 사상교육을 꾸준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국적이 독일이고 부모의 모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모의 모국어 또한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독일의 학교 체계가 아니라 모국과 자신의 종교에 맞춰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자신이 아닌 동료가 승진을 했대요. 자신은 능력이 있기에 승진하지 못한 이유는 인종차별밖에 없대요. 공원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있어서 다 같이 크게 웃었어요. 갑자기 큰 웃음소리가 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잠깐 우리 쪽을 봤어요. 그때 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보 같은 외국인들이 웃는다고 생각했을 거야, 제기랄. 독일 사람들은 바보고 음식도 건강에 안 좋고 사회 시스템도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모국에 돌아가서 살 생각은 없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그럴 생각은 없다고 해요. 이유 없이 독일과 독일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 중에 모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차별한 적이 없나요? 어떤 상황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모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상대를 이해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요. 그리고 인생 상담으로 유명한 법륜 스님, 김미경 강사님, 김창옥 강사님의 말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한 번 맞은 화살로 끝내야지 스스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로 이어지게 하지 마라. 일어난 사건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 아닌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 자신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에 노력하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